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이게 딱 강사로 딱 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뭐 내가 직장인만 하겠어 한다고 해서 직장인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관공서도 들어갈 때고 뭐 이렇게 할 텐데, 하다 보면 이렇게 넓혀지고 있잖아요. 강사 타겟으로 했다면 이게 넓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세요? 물론이죠. 근데 그 아.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어떤 타겟을 잡고 시작하는 것과 네. 넓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네. 강의는 이제 막 시작이지만 사실 그동안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디자인으로서. 그러면 그 경험을 재료로 많이 쓰셔야 되는데 강사님처럼 경력이 많이 있지 않고 이제 정말 그냥 사회 초년생이고 강사가 되고 싶고 나는 PPT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타겟 고객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재료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면 강사님의 어떤 디자인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본인이 강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경험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강사로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좀더 타겟이 좀 명확하셔야지 더 많이 성장하죠. 빠르게. 근데 강사님은 난 그냥 강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뭔가 타겟이 아닌 다 대중들을 위한 PPT 강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강사님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강의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지? 사실 그게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강사님이 어떤 타겟을 잡고 그것을 시작하는 누구냐에 따라서 네. 강사님이 더 빨리 성장하고 알려지는 게좀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아. 하는 루트나 방법도 다 다르니까. 아, 강사님, 저그 온라인 강의를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겟은 경단녀예요. 그래서 경단녀가 PPT로 집에서 돈 버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겟 잡았거든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컨설팅하는 건 컨설팅이고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될것 그러지 같아요. 않았대요. 경력단절 여성들이랑 클래스에 대한 내용과 네. 강사들을 위한 클래스의 내용이 좀 다른가요? 만약에 강사들을 위한 클래스를 한다 다 그러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강사님이 타겟을 정하는 게 강사님에게 효율적으로도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강사라는 저도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쏟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고객들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을 위한 사례나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데이터들,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포괄적으로 경단녀, 뭐 취업준비생, 뭐 청년들, 강사 뭐 이렇게 다 갖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땐 PPT로 하나로 된 거는 맞지만 좀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쓸수 있는 에너지나 시간적인 것들 분산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강사들을 위한 강의 PPT를 만들어 주는 걸 알려주는 사람과 그냥 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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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PPT를 해주는 전문적으로 사람과 오히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강사님이 그거를 이제는 타이틀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돼야 되는 경력인 것 같아서 이제 막 시작하는 PPT 초보 강사라 그러면 다 해보라고 할 거예요. 다. 다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거 있으면 그걸 주력으로 하세요라고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강사님은 시작점을 좀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거를 다 남들은 시간을 들여서 해본다 그러면 강사님 그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내가 먼저 타깃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맞는 딱 전문성을 딱 가져갈 수 있는 PPT 강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강사님이 이제 뭐 강의를 처음 하시긴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의 시작은 원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저는 강사님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PPT 강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강사님은 계속 이쪽에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느낌? 제 생각에는 그냥 강사님은 어떤 특정 타겟으로 그거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타겟 플러스 연관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늘어날 거니까 처음에는 타겟에 좁게 들어가는 게 좁게 맞다라고요. 들어가시는 게좀더 강사님의 전문성이 드러나고 그들한테 필요한 PPT 사례도 여기 딱 맞게 해가지고
애프터에 대한 어떤 홍보라던가 알리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강사님, 그러면 경단녀한테 알려주는 걸 네.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컨설팅 쪽으로도 강의를 하는 것도, 경단녀를 위한 PPT를 알려주는 걸로 연결이 된다면 조금 더 좁혀질까요? 어때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PPT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부업하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PPT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좀 아는 수준인 거예요? 이제 완전 초보부터 다 있거든요. 다 이제 스킬적으로 쌓아가고, 그 다음 뭐, 파이널까지 다 저랑 같이 가는 걸로. 그러면 그 PPT 하는 스킬도 배우고 이걸 네. 가지고 어떻게 또 돈을 버는 방법까지도 네. 그거는 또 PPT 강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네,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PPT라는 수단을 포부가 PPT, 예. 네, 그것도 괜찮은데 그게 훨씬 더 넓혀가긴 되게 좋긴 하겠네요. 결국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맞아. 결국 그거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수단이 강의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방구석 맞아. 강사 관련해서. 맞아. 그럼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부업은 수천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강사님은 PPT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저는 강의를 함으로써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강의가 아니고 PPT가 아니고 사실 돈 버는 돈이 방법이거든요. 그거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좀그 뾰족해졌어. 방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사님 말한 맞아. 클래스 방향. 왜냐하면 디자이너 출신들이 사실은 PPT 기술을 못 버리거든요. 돈 버는 방법은 일단은 그냥 사실은 그것까지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워하시고 오랜 디자인을 하셨던 분들은 돈 이런 거를 다 버리 잠깐 내려놓으시고 PPT 기술을 어떻게 더잘 알려주고 PPT 기술을 더 시각적으로 좋게 하고 사실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결국 사람들이 PPT 강의를 듣는 이유, 강사들이 PPT 강의를 듣는 이유도 내가 더 많은 강의를 따오고 싶고, 더 강의를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사람들이 결국은 그 PPT 강의를 듣는 것도 내가 부업으로 성공하고 싶고, 사실 그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려운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강사님. 그러면 강사님 클래스 하셨던 그게 있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고객들의 그 니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PPT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저도 듣겠어요. 아, 진짜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돈이 좀 뭔가 쪼들리고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더 듣고 싶을 것 같고, 근데 또 걱정되지. PPT를 잘못 만드는데? 그걸 할수 있나? 그럼 그거를 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완전 쉬운 방법이라던가, 뭐 템플릿 사용이라던가, 그런 거 알려주면 사람들은 더 많이 호응하고, 아,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지겠죠. 저는 좋은데요? 그 방향은? 아, 뭔가 뾰족해졌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뾰족해지셔야 돼요. 뾰족해지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PPT 강의를 저는 해보진 않지만, 사실 보통 강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 다르지만, PPT 강의는 특히 화면을 보고 많이 강의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PPT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실습 위주의 강의를 할때 필요한 강의법 같은 것들도 계속 많이 늘려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강사랑 이제 화면 뒤에 화면을 보고 강의를 하는 경우보다 강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하나하나씩 A부터 Z까지 따라오세요 하면서 강의라는 실습 위주의 강의가 많죠. 맞나요? 그럴 때는 또 그런 거기서 가져가야 될 어떤 강사로서의 스킬들, 강의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계속 다듬어 가셔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실습 강의하면 수준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막 네,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못 맞아요. 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런 거에서 불만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미 다 했는데 강사가 하란 대로 지금 못 따라오시는 몇분 때문에 계속 늦어지거나 진도가 안 빠지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최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제거할 수 있는 강사님만의 강의 스킬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강의를 하시려면 하시다 보면서도 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의를 듣는 목적이 내 어떤 PPT를 만드는 스킬을 습득하고 어떤 나만의 어떤 걸 만들어져서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부업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것을 할수 있도록
쉽게 알려주고 어떤 뭐 맞아. 도구를 알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수강생들이. 제가 디자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을 또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 준게 목표예요. 그것도 참 좋겠네요. 강사님이 또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일들도 있으시다고 하시고. 맞아요. 그게 제일 강사님의 메리트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강사 양성을 들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강의를 줄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듣죠. 강의를 더 많이 그렇죠. 하고 싶고 이제 신입 초보 강사분들은 특히 일단 협조가 연결이 되니까. 연결이 되니까 그거를 가장 많이 듣고 엄청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는 게 강사님이 가장 큰 메리트인 거죠. 할수 있다는 것이. 할게 많네요. 그렇죠. 할게 많은데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좋은 거죠. 아, 강사님이 그렇죠. 할 재능이 많다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지금 클래스도 하셔야 되고 뭐 강의도 하셔야 되고 하는 것도 다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 단계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제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강사님은 사실 어떤 코어 컨텐츠가 딱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내가 네. 어떻게 뿌리를 내릴 거냐 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어떤 씨를 뿌릴 거냐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훨 많아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요.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써가는 사람들의 조언이 정말 필요하고, 사실 뭐 초보자들 뭐앞뭐 경력이 조금인 사람들한테는 항상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좀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종료할게요, 상담.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강사님, 종료하겠습니다. 네.